2017년도 힘차게 우리 상할 첫 번째 그룹부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F 나! SF 나! 투비 센세이션. 예예. 오, 되게 익숙한 목소리인데? 아닙니다. 초면이에요? 초면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설레가지고. 저 이거 찾았는데. 이거 많이 본 것 같은데. 어, 지금 SF9에 화제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얼굴 천재라는 로운 군이. 네. 야, 얼굴 천재란 얘기. 천재까지는 아니고 네. 영재로. 아, 영재. 얼굴 소년 정도? 네, 천재는 차홍 선배님께서 너무 또 이렇게. 제가 선배예요, 벌써? 네, 선배님. 데뷔한 지 얼마 했던 제가 벌써 선배야. 아, 너무 진짜 잘생겼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뭐 했어요? 사회에서. 사회에서 네. 학교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연습해가지고. 아, 그 막 학생들이 엄청 인기 많았겠네, 각 주변에서. 아쉽게도 남중남중 나왔습니다. 아, 그럼 이 학생들이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면서 막. 페페로데이 때. 아, 여기까지만. 또. 아, 여기까지만. 우리 로운군이 주간 아이돌에 자기의 비율을 자랑하고 싶어. 비율? 네. 제가 또 팀에서 피지컬을 맡고 있기 때문에 비율 하나만큼. 몇 등신이에요? 제가 8등신 정도 되지 않을까. 자, 비율 한번 재볼게요. 오, 얘 진짜 크다. 왜 까치발 드냐? 에이! 아유, 정신 깎였구나. 양심 없네. 하나. 어, 저 정신 어디서 많이 저렇게 약간 끼어드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 되게 익숙한데? 야, 하나만 몇 번 세는 게 되면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할게요. 어, 나도 제거 먹을까? 진짜 멋있다. 도용, 다 먹으니까. 일곱, 여섯, 야, 8.5. 아, 8.7. 8.7 등신. 네. 아, 해보고 싶다. 넷, 다섯, 육등신도 아이돌 할 수 있습니다. 육등신도 가수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적합 되게 익숙한데. 아, 육등신. 아, 그리고 지금 그 우리 SF9만 모신 게 아닙니다 오늘. 아, 저희 단독만. 아, 아직 그 정도 아닌데. 아직 그 정도 아닙니다. SF9의 대적할 만한 한 팀의 그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각국의 우월한 유전자들만 모아놓은 예. 각국의 어벤져스들을 한 팀으로 모았습니다. 바로 우리 크로스진! 크로스진! 아시아. From 아시아. 두 명이 이제 일본과 네. 한국에서 왔고 그렇죠. 나머지 세 명이 이제 지역에서. 아, 예. 지방에서. 원래는 한 명 더 있습니다. 이제 오늘 리더가 이제 다른 스케줄 때문에 네. 얻어게 되었는데 한 명 더 신이라는. 그 친구는 어디예요? 어, 서울이죠. 서울 사람. 서울 사람입니다. 근데 탁구가 키가 진짜 크네요. 저 네, 188입니다. 구동신. 누군데? 구동신. 아, 로운 더 크네. 구동신. 아, 로운 더 크네. 로운 더 크네. 여기 있어. 로운 더 크네. 어, 다음은 알았어? 네. 알았어. 아까 그 로운 군이 네. 약간 키가 크다 해서. 로운 군 몇이에요? 저 89입니다. 아. 우와. 탁구가 89였어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저 신조 이긴 것 같은데? 줘봐봐. 야, 줘봐봐. 봐봐요. 진짜 짱이다. 이거 돼, 이거 돼. 짱이다. 냉정하다. 야, 로운이 진짜 좀
나올라고. 나올라고. 저는. 너무 귀엽네. 예! 예! 졌다, 졌어! 강원 더 크네! 강원 더 크네! 갔다 나. 그러면은 키 졌잖아요. 네. 저는 옛날에 진짜 컸어요. 뭐가요? 애들끼리 뭐, 자꾸 이렇게 뭐가 목적어가 빠지면 되겠다. 그러니까 뭐가 컸는지를 얘기를 모험이 간단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긴 옛날에 감당이 안 됐어요. 네?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스틱 하잖아요. 알았어. 마음 더 크고 바디. 몸에 더 컸었는데요. 거의 크. 여기 동생들 있잖아요. 팀하고 이거 맞춰야 되니까 몸에 살 빠지고. 조심해요. 어렸을 때 역도 선수였어. 네. 그리고 이거 한 손으로도 당연히 되겠네요. 한 손가락. 이거 한 손가락도 돼요? 두 손가락. 한 손가락 돼요? 진짜? 한번 해봐요. 아 진짜 해보. 어려. 대박인데. 얘기했으니까 해야지. 자세형 진짜? 얼마나? 재윤 시작. 캐스포가 동생이니까죠. 캐스포는 뭐 성대모사 같은 거 연습 안 했어요? 저요? 어. 뭐 견자단이라든지. 그렇지. 성룡, 제키찬, 이성룡, 브루스리. 성대모사. 성대모사. 주룡. 갑자기 뭐 연문을 한다든지. 유성치. 아 제가 옛문보다 제가 그 옛문보다? 몽기잖아요. 몽기. 몽기? 모기? 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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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몽기. 몽기. 몽기 있으면 제가 좀 집에 있을 때 좀 잡아는 방법이 있어요. 어 어떻게요? 중국 원래 배운 거 있어서 그거를 중국에서 모기 잡는 거. 중국에서 모기 잡는 법이랍니다.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잡지 않나? 모기 퇴출법. 자 모든 중국인들이 이렇게 모기를 잡는다고. 저만 이렇게. 네? 자, 10억 중국 인구가 모기 잡는 법입니다. 오케이. 보였어요? 어, 모기 찾아. 어. 오! 모기 찾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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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중국 인구는. 어, 그냥 되게 복잡하게 잡네요. 아니, 보통 이럴 때 모기가 다 날아가지 않겠어요? 보통 이럴 때? 파리는 어떻게 잡나요? 파리는 어떻게 잡나요? 17억 중국인들이 파리 잡는 방법입니다. 중국인들도 어려워한다는 파리 잡는 법. 어? 단독 최초 공개입니다. 9가 그리고 크루스진. 네. 그 중에서도 오늘 얼굴 천재 로운 군이 또 주간 아이돌을 보시는 우리 또 여성 팬분들을 위해서 심쿵 멘트 5종 세트를 준비했어요. 와 심쿵. 와 일주일 연습했다는데. 아, 네. 자 우리 로운 카메라 분들 손 들어주세요. 아, 하필 또 남자 카메라 분이네요. 자 갑니다. 시작. 넌 내 거야. 잘 잤어? 우리 사귈래? 왜 이렇게 예뻐? 널 좋아해. 약하다야. 이게 하면서도 약간 근심이 있는 거야. 아 이거 못 견디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 때문에. 아니, 부담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 그래.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자기 감정을 내뱉어서 해야지. 자, 그래서 한번 해봐야지. 저요? 저 한번 해봐야지.
자, 중국말로 해주시면 안 돼요? 중국 팬분들에게? 중국말을. 예. 자, 감정 잡고. 자, 레디 액션! 你去哪里? 你去哪里? 你怎么可以离开这里? 你要去, 就去我的心里。 不要走。 这个送给你。 这个送给你。 이게 진짜라고 되게 귀엽게. 이야, 이게 진짜 다시 다음 거예요? 느낌있다. 네, 배우입니다. 네. 이번엔 탁구야 일본어 버전으로 부탁드립니다. 갑니다. 네? 봐야죠. 니와 오랜만이야. 요크 냈다? 네. 왜? 우리도 付き合って. 오. 우리도 付き合って. 오. 왜 そんなに 可愛いの? 大好きだよ. 에이. 이야. 大好きだよ. 에이. 이야. 시그널이 나왔어요? 어, 진짜? 네. 어? 잠깐 짧게 출연했었습니다. 어? 나 시그널 다 봤는데? 어? 기억 안 나죠? 네. 박혜영, 경희의 형 역할. 이제 선배님의 어렸을 적 친형 역할로 나왔었어요. 우와, 기억 안 나. 저녁은 어떻게 기억 안 나? 자, 볼게요. 해봐. 야, 배우 맞아. 찬이 군의 기본이지, 이거 대사하려면 이거 기본이죠, 배우들은. 여자친구한테 하듯이. 여자친구야. 네. 여자친구 있는 거. 레디. 눈을 감아야 되는 거야. 액션. 넌 내 거야. 잘 잤니? 아, 말의 무게가. 잘 잤니? 아, 말의 무게가. 우리 사귈래? 아, 아, 왜 이렇게 예뻐? 아이고. 널 좋아해. 야, 굉장히 다양하네요. 자, 손님 이렇게 나가자. 손님. 커피숍 온 줄 알았어요. 손님 이쪽입니다. 네. 손님 우리 커피 좋아해? 아, 그리고 우리 크로스인과 SF9이 베이크관 아이돌을 찾아주신 이유가 있겠죠? 네. 네. 크로스인 이번에 또 신곡 나왔다면서요? 아, 네네. 네. 곡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활동이 이제 끝났는데. 아, 죄송합니다. 네. 신곡이긴 하죠. 네. 블랙 어 화이트라는 노래로. 아, 블랙 어 화이트? 블랙 마인드랑 화이트 마인드라는 이제 후속곡이 두 개 있는데요. 네. 그 노래가 이제 합친 곡입니다. 아, 그럼 SF9은 또 이번에 곡 나왔던데? 네, 저희는 네. 두 번째 미니 앨범 브레이킹 센세이션이라는 네? 브레이킹 센세이션. 아, 브레이킹 센세이션. 이름으로 타이틀곡 쉽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쉽다.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미래의 소년의 컨셉으로 쉽다. 랜선에서 그 연애하는 그 쉬운 이별과 쉬운 인간관계 그 아픔을 표현하는 좀 다원이가 섹시한. 아니 항상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안 했어요. 아, 뭐죠? 다시 그 섹시 걸어봐. 섹시 하는 거죠. 나 어디 귀여워 어떻게? 섹시 한 곡입니다. 아, 섹시한 거. 다원이가 시키는 걸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말로만 듣지 말고 네. 우리 크로스님 노래부터 먼저 네. 후렴구 한번 볼게요. 레고 하이. 쌉이 좀 귀여워요. 주세요. 기다려줘. 아, 이번에 SF 9을 한번 볼게요. 아, 네. 믿고 보는 예능도 일명 밈버섯!
자, 빅보드 룰은 빅보드 오늘 두 팀이 경쟁을 통해서요. 네. 이긴 한 팀은 여기 보증서 있죠? 아! 야, 근데 이거 새로 안 뽑았구나. 재활용이구나. 왜냐면 김희철 한이 이름을 X자로 치고 조용도 끼워놓고. 자, 읽어드릴게요. 예. 얘는 보증서. 아래와 같이 보증합니다. 첫 번째, 본 아이돌은 주간 아이돌의 엄격한 예능 심사 과정을 통과한 믿고 보는 예능 인재임을 보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간 아이돌은 보증을 할 뿐 이후 아이돌의 예능 활동 내용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뭐 책임한데요? 저희는 이렇게 검증만 했을 뿐이지. 네. 예, 그 타이틀을 어디 가서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아, 그리고 만약 아이돌 예능감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소속사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저희는 여러분들이 예능감을 검증만 해줍니다. 판단을 아, 해줄 뿐이지. 자, 그리고 오늘 이긴 팀은요, 보증서도 전달해줄 뿐 아니라 엔딩 공연도 함께합니다. 아, 진 팀은 그냥 지그시 관람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자, 엔딩 공연과 보증서를 걸고 우리 SF9 대 크로스진, 크로스진 대 SF9 밑보들 첫 번째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입니다. 밑보들 선발 대전 커버 댄스 버전!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에이스들이 좀 누구예요? 팀 내에서 걸그룹 댄서 재윤 씨, 네. 숨은 인재 영빈 씨, 네? 태양 씨, 퍼포먼스 태양 씨. 아, 어머, 여기 많아. 에이스는 뭐 댄스 그룹이랑 맞습니다. 역시 사람 많아서. 우리 그러면 크로스지는요? 저희는 사운드 예쁜 타쿠야가. 우리는 담당자는 혼자서 다 해보겠습니다. 아, 걸그룹도 자신 있습니까? 저 최신 걸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럴게요. 예, 걸그룹뿐만 아닙니다. 그렇죠. 아, 예. 아,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든 아이돌들의 노래가 나올 거예요. 아~ 자신 있는 분, 모르는 분들은 나오지 마세요. 자, 음악 주세요. 어, 갑자기 바로 시작. 아, 이렇게. 앉아주시고요. 우리 뭐야? 우리 아무로 올라? 지금 보이그룹은 SF9을 꽉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야, SF9이 지금 흑역수를 밀고 나오니까 안 되겠어요. 이내 남들이죠. 그래서 SF9도 다섯 명 이상 나오면 안 됩니다. 크로스진도 다섯 명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음악 주세요. 번더. 좋아! 좋아! 좋아!
것처럼 춤 좀. 아 전혀 긴장난 춤이 아닌데. 좀 가다가 갑자기 그냥 아 춤추고 싶어서 나오면 안 되니까. 아 좀 네. 지겨웠어요. 타쿠야가 네. 걸그룹 딱 시작하니까. 야 그냥 네, 대단했어요. 야 이거 어려운데요 지금. 야 저쪽은 태양이 엄청 잘 추네. 아, 그래 아까 누구였지? 그 누구였지? 그 재윤이 형이 또. 어. 네. 아 이게 그 아까 누구를 아, 그 덤덤이었나요? 덤덤. 네. 덤덤인데 몬스터 했는 줄 알았어요. 야 이게 SF9라고 지금 크로스진이 박빙입니다. 그래서 주작 하겠습니다. 한 분씩 모시겠습니다. 한 분씩. SF9 한 명, 크로스진이 한 명. 뭐야? 잘하는 건 태양인데. 재윤. 자 그럼 크로스진 누구? 저는 후야로 모시겠습니다. 자 후야. 아는 노래 다 나갔어 이제. 이제 아는 노래가 없어. 그렇게 여자 노래. 자 1대1 대결입니다. 이겨야지. 자 꼬마 남자 꼬마. 이런 거 하면 한다잖아요, 탁구야. 이런 거 시작하면 저도 하죠. 비선지 하면 한번 하세요. 비선지 하면 한번 하세요. 자, 선물님. 탁구에도 한답니다. 오! 와! 탁구에도 한답니다. 아니잖아요. 올림픽입니까? 아이고, 아이, 그럼 이게 남자들 이게 보이그룹이 이렇게 나와요. 패스 신발들 잘했으면 좋겠어요. 신발들 잘했으면 좋겠어요. 신발들 잘했으면 좋겠어요. 신발들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도 드러내, 제도 드러내. 왜냐 아무도 안 알아요. 나를 알려주세요. 너무하네. 느낌이 둘 다 너무 잘하는데 야 태양 태양은 집에서 텔레비전만 봐요? 아 정말 잘 추네요. 많이 하네. 많이 알고 준비 많이 했어. 이쪽은 선이 선이 너무 고와요. 자 이번에 밑보들 선발대회 커버 댄스 대결은 무승부하겠습니다. 박빙이었어 박빙. 정말 잘한다 그 사람. 아 정말 잘한다 탑이야. 예. 자 두 번째 대결입니다. 두 번째 대결은 밑보들 선발 대전 긴 열전. 아 개인 열전? 자 일단 개인 열전. 저희가 접수한 정보에 따르면은 네. 특이한 신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신기한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뭔가 갖고 있죠. 어 위영이. 좀 징그러운데 특이해요. 팔로 뼈소리를 낼 수 있어요. 에? 에? 팔로 뼈소리를 팔로 뼈소리를 낸다고요? 네. 팔이 뼈니까 뼈. 어떤 소리? 이리 와봐요.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서 들려야 돼요? 뼈소리를 낸다고요? 어! 어! 이거 뭐야? 잘 몰라요. 저도 신기해요. 다시 한 번만. 아 근데 이게 한 번만. 한 번만. 여기 아, 한쪽 한쪽. 어? 야야야! 안 돼! 아니 이거 한 번밖에 안 돼요. 아, 한 번밖에 안 돼요? 이게 쿨타임이 있어, 쿨타임. 근데 팔 소리는 진짜 뼈 부러진 사람처럼 뚝뚝 소리 났어. 저도 소리 나요. 끝나고 병원 좀 예약해 주세요. 끝나고 병원 좀 예약해 주세요. 그거 저도 나요. 이거 다 나요. 아, 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신기하다. 다른 사람 또. 자, 계속 갑시다. 저는 핑거 터링. 예? 핑거링. 헤딩. 핑거링. 핑거 댄스. 아, 빨리. 손으로 하니까요. 손으로 하면서. 예. 자, 볼까요?
다른 친구 없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많이 없어요. 이야, 이게 교차가 되네 이게. 네. 이게 연습을 얼마나 한 거예요? 이거 그냥 심심할 때 연습하는 거죠. 오. 되게 심심했나 봐요. 심심한 날 좀 되게 많았나 봐요. 6년 동안 심심했나 봐요. 심했어요. 저 없으면 하나 더 하면 될까요? 이거는 네. 제가 손가락 뼈가 좀 유연해요, 따라서. 설마 뒤로 제끼기? 아, 이게 꺾입니다. 이렇게 한번 꺾여서 이런 식으로 꺾이는 거 아니에요. 꺾이! 네, 손가락이 꺾여! 그래서 이렇게 조이스트가 됩니다. 자, 손가락 같이 공연 한번 해봐요. 오! 야, 되네. 어디, 어디? 동호! 아, 이거 힘이 이거 역도를 해가지고 아 제가 어렸을 때 운동선수였어요. 오케이 오케이. 힘이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힘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아마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해봐요. 잠깐만요. 오랜만에 드네요. 인간만 이렇게 오랜만에 하고 이렇게 진짜 우와 나 잠깐만 진짜 나 잠깐만 야 세영이가 뽑혔네. 세영이가 그러니까 여기 잘 잡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 힘 세 보여요. 조린 데프콘도 들 수 있어요? 나. 아, 조린 데프콘도 들 수 있어요? 나. 와, 진짜. 아니, 데프콘이니까. 와. 자, 어떻게? 두 눈만 좀. 올리기 보는 것 같아. 어떻게? 두 눈만 좀. 올리기 보는 것 같아. 빨리, 빨리. 하나, 둘, 셋. 우와. 안 되겠네요. 안 되겠네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가봐요. 가벼워.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가요. 딱 일자로 펴야 돼요. 이거 확실히 잡고. 힘 주셔야 돼요. 힘 주셔야 돼요. 야, 뭐 대단합니다. 아니, 태양이가 안 봐요? 태양이 안 보이지만 또 집에 가서 보여야 할거 아니야. 아까 다 보여줬잖아. 아까 그겁니까?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아~ 지금 이게 그 보이그룹 간의 예. 이게 대결이라 하나 받고 하나 들고 예. 네. 어? 억쇼리 아니 이 신나서 하나 들고 예. 네. 어? 억쇼리 올라갑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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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할 때 했어. 한번 해봐. 진짜 몇 년 동안 하는데. 파이팅! 저희 팀 상민이 형 갑니다. 인간을 뛰어넘어 볼게. 네? 인간을 뛰어넘어. 인간을 뛰어넘으면 어떻게 인간이 뛰어넘어요? 이제. 그걸 두 명. 아, 오케이, 오케이. 서서? 두 명을 뛰어넘어. 상민아, 무리하지 마요. 아, 무리하지 않습니다. 아, 자, 이거 많이들 보셨을 텐데, 파쿠르라는 종류가 있어요. 다치지 마. 다치면 안 돼, 어떻게 해야지. 가까운데? 좀 더 떨어지면 될 것 같아. 가깝다고? 확 뛰어, 확. 보이나요? 네. 오케이. 뭔데, 뭐 할 건데? 뛰어넘는 거죠? 네? 이거는 이름은 트랜스포머 같아요. 갑시다. 여기서 너무 많아. 자, 앞에서 봐야겠다, 앞에서. 자,
잘 이렇게 했네. 자, 이번 긴 여정도 우승으로. 아~ 야, 이거 매력을 가리기가 쉽지 않아요. 예, 예.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맞습니다. 매력을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양 팀의 대결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네, 네. 자, 세 번째 대결입니다. 일명 안녕 클럽 파트너. 아~ 알지. 이거, 와, 이거. 예, 저희는 몰랐는데 벌써 아이돌들은 다 아니에요. 아니요. 네. 안녕 클레오파트라 오.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을 한 명씩 이렇게 올라가죠. 네. 올라간. 네. 도레미 음대결이죠. 네. 그래요? 우리 프로는 뭐 그러면 다른 거 했으니까 우리는 다른 걸로 해요. 오. 오. 안녕 소피마로 샀대요. 그래요. 클레오파트라 우리는 새 게임을 만듭시다. 네. 아, 네. 클레오파트라는 저 다른 방송에서 했으니까 네. 안녕 마릴린 먼로라든지. 예. 그러면 안녕 출가나 이들 세상에서 제일 가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끌어 합시다. 아, 어떡해요? 세상에서 제일 가는 프로그램. 이건 주간 아이돌 게임입니다. 이건 절대 따라 한 거 아닙니다. 자, 한 명씩 이제 들어가 주세요. 자, 네, 갑니다. 보세요. 시작. 안녕, 주간 아이돌. 안녕, 주간 아이돌. 세상에서 제일 가는 프로그램. 주간 아이돌 세상에서 제일 가는 프로그램 네. 안녕 주간 아이돌 세상에서 제일 가는 프로그램 안녕 그렇지. 주간 아이돌 세상에서 제일 가는 프로그램 안녕 주간 아이돌 세상에서 제일 가는 프로그램 안녕 주간 아이돌 세상에서 제일 가는 프로그램 저는 레이버. 레이버 말고 레이버. 저는 레이버. 레이버 나왔네. 세상. 와, 나
보내려고 했는데 아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자, 주호부터입니다. 낮게 갑시다. 낮게 갑시다. 마지막이니까. 시작. 안녕, 주간 아이돌. 세상에서 즐기는 프로그램. 안녕, 주간 아이돌. 세상에서 즐기는 프로그램. 자, 안녕, 주간 아이돌. 세상에서 즐기는 프로그램. 세상에서 즐기는 프로그램. 안녕, 주간 아이돌. 안녕, 주간 아이돌. 세상에서 즐기는 프로그램. 안녕. 끝나졌습니다. 마지막 대결이 남아있어. 마지막? 자,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대결은 바로 이겁니다. 밑볼 선발 대전. 마지막 대결은 으쌰! 으쌰! 인간 통나무! 인간 통나무? 자, 크로스진의 세영이가 네. 오! 군필돌이네요. 네, 예비고 5년 삽니다. 오! 언제 갔다 온 거예요? 21살 때. 2010년도 다녀왔습니다. 군필자 세영군과 앞으로 또 군대를 가야만 하는 예비 군인들 그리고 한국의 군대 문화를 경험해 보지 못한 외국인 멤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번 페이지. 자, 여러분들 멤버 중에 한 명을 통나무처럼 이렇게 들고 좌우로 이렇게 한 명을 안 움직이면서 그랬어를 자, SF라인을 다시 한번 뽑아주세요. 한 명이라도 힘을 빼면 다 힘들어요. 여기 탁구에 올라가면 되겠네요. 큰 나무죠? 재영주 부호가 그렇습니다. 크로스 진 완전 그래 진 지훈 씨 자, 통나무가 누굽니까? 자, 통나무 나와주세요. 한 명 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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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61kg 정도. 동신이다. 동신이에요. 61. 최고 차이가 91kg. 100 넘어요? 자, 갑니다. 자, 통나무 세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올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 명 받아보세요. 아, 일단 다리를 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올리세요. 어깨 위로, 어깨 위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나머지 멤버들이 어깨로 들어오세요. 자, SF9도 빨리 만드세요. SF9도. 찬이야, 뭔가 아시겠죠?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시겠죠? 버려버려. 그냥 버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시겠죠? 버려버려. 그냥 버려. 같은 방향으로 딱 자르세요. 같은 방향으로. 어깨를 밀어. 그렇게 하면 같은 방향으로. 머리 쪽에 힘이 있어야 돼. 손을 이렇게. 자, 이렇게 엇갈려 있잖아요. 같은 곳을 봐요. 제가 이쪽을 보면 이쪽을 보네요. 내가 이쪽을 봐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해. 알겠죠? 파이팅! 파이팅! 자, 남자 대 남자. 자, 준비됐 수빈이야! 예! 자, 준비됐 수빈이야! 예! 하나! 하나! 왔어요. 자, 21.
역시 밥 많이 먹어. 천천히 천천히. 야 잠깐. 야, 오케이 야, 잠깐만. 자 23! 아 찬이 마이크 마이크. 아, 아. 자 24! 24!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야, 마흔 하나. 믿어야지 불만이 돼. 잡아야 돼. 자, 크로스지 승리! 크로스지 승리! 내가 이거 저는 무리입니다. 저는 무리예요. 저는 무리입니다. 우리는 곧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네. 아 저쪽은 투혼이었어요. 아 대단했습니다. 아. 이제까지 나온 신인들 중에 가장 뜨거운 열정을 좀 뜨거운. 아 우리 크로스진 대 SF9, SF9 대 크로스진 오늘의 대결은 1대1 무승부입니다. 예능 보증서. 우리 예능 보증서를 반쪽 대 한 팀에게만 드려야 되는데 네. 네. 무승부라서 같이 저희가 이 네. 예능 보증서를 들릴 수가 없습니다. 네? 들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 그러면 실화요. 네, 실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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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희는 한 팀이 이길 줄 알았는데. 났기 때문에 오늘의 엔딩 공연도 반반씩 하고 있습니다.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 SF9 그리고 크로스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대표로 우리 리더 한 분씩만 소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굉장히 잘할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오늘 멤버들이 너무 열심히 해줘서 이렇게 또 멋진 모습 본 것 같고 저희 SF9 두 번째 미니 앨범 나왔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더 성장해서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크로스진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SF9 그리고 이제 형님들과 같이 이제 방송을 하게 되어서 정말 즐겁고 많은 추억이 네, 남을 것 같은 방송이었고요. 이제 그리고 주간하게 나왔으니까 이제 저희도 잘 되겠죠? 잘 되겠죠? 잘 되겠죠? 네, 저희도 잘 되게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